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또 건설주들이 뜨겁습니다. 이게 정책 기대 때문인지, 뭐 대선 효과 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구간인 건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설주들이 그랬어요. 사실 정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찰나에 HTC 현대산업개발에 너무나 큰 실수, 큰 사고가 벌어지는 바람에 다른 종목들도 우수수 무너졌었거든요. 오늘장의 주가 상승은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전체적으로 뭐 건설주들은 좀 기술적 반등이 좀더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일단은 좀 정책 혹은 뭐 이슈들에 따라서 수혜 찾기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건설주도 그런 부분들 한몫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건설주가 올라오는 것은 일단은 뭐어 이제 한 2주 남았죠, 선거가. 네. 네, 선거 2주 남았기 때문에 뭐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선거 3월 달 선거하고 나서 또 5월 달에도 중간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건설, 개발, 뭐 주택 공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이제 조업 활동이 좀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그 과도기인 것이고, 이거는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면, 뭐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설 조업이 있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선이 좀 나뉘어지는 게, 투자 의견이 나뉘어지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먼저 지금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시그널만 보내도 먼저 올리거든요. 이번에도 또 올리게 될지,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충당금도 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이번에는 좀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어때 3월 진폭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FOMC가 어찌됐든 올해 금리 인상을 원래는 한 2회 정도, 혹은 많아야 3회 정도 예상했었던 것들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할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폭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금리가 좀 인상이 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조금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거예요. FOMC 혹은 인플레 때문에. 원래는 지난번 같은 경우도 동결 기대감에 대해 인상을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면 건설사들은 조금 악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민간 공급을 우선으로 했다라면, 지금은 약간 정부 공급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주택 공급이 정부 주도하에 혹은 지방자치 주도하에 높이는 거라면, 어찌됐든 금리가 높든 뭘 하든 수요는 정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예전보다는 좀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가파르게 오른다라면 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악재죠. 왜 그러냐면 민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네. 집 가격이 최근 주택 가격이 조금 하락세로 진입하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지만 일단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과거보다는 좀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막 고공행진할 때 이주 비용만으로도 막 몇천만 원 주겠다 막 이런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사실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건설사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3월은 금리 인상이 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도 뭐 당장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좀 길게 영향을 미치만한 요소인 것 같고, 여기 변수 하나가, 대외적인 변수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라크 핵 협상 이야기 때도 막 불안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그 국지적인 또 분쟁, 여기에 뭐 전쟁으로까지 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불똥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에 튈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근데 저는 뭐 영향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몇 군데, 한 세 군데인가요? 그리고 러시아에도 한 몇 군데 정도 건설 지금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작은 규모고 또 그 경제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는 아니겠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경제 피해가 있는 것이고 그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우리가 수주한 돈을 금융 제재가 이뤄졌을 때 돈을 못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 돈 언제까지 받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제재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의 그 엄청 주력 그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력 국가는 오히려 중동입니다. 중동이고 최근 들어서는 중동이 아니라 신흥국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그 많이 그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저는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빠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그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유가 상승을 더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동 관련된 수주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란이 경제 제재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란 제재가 핵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오히려 러시아의 반사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종목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인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답이다라고도 많이들 표현하시잖아요. 네. 대우건설이 이렇게 실적에 여타 기업들에 비해 잘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럼 대우건설에 대해서 실적이 답이다라고 하니까 올해도 네. 꽉 붙들고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대우건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실적이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해외 수주 모멘텀, 해외 수주가 상당히 좀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신흥국죠. 뭐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어쨌든 계속 신흥국 쪽에 대해서 대우건설이 상당히 높은 수주를 잘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 그 최근 몇 년 동안 흐름을 보시면 신흥국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그쪽 관련된 그 기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국내 건설 관련해서도 대우건설이 예전보단 조금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아파트 그 시공 능력 1위였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또 이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대우건설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매각이거든요. 네. M&A. 근데 M&A가 작년까지, 원래 작년에 참 저를 기회였는데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주가가 그 다음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은 주가는 항상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저평가다. 네. 좋게 본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요, 이제 광주 붕괴사고 이후 보이콧 그리고 뭐 감리도 세게 들어올 것이다. 네. 기존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가 지난 4일에 4,100억이 넘는 규모의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수주 성공 돌파구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음이 많은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뭔가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잡음 많은 기업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 이번에 수주가 나온 것은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길게 봤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영업 정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큰 사고를 두 번, 한 1년 내에 두 번이나 사고를 냈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고 영업정지가 당한다면 최소 1년에서 길게나 3년까지도 영업정지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신규 수주가 아예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설사 영업정지가 약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
공사는 아예 참여를 못 해요. 정부 그 지방자치든 네, 차원에서요? 네. 정부 도급 관련돼서 수준은 참여를 아예 못 합니다.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엄청 크거든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지금 민간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 공급, 뭐 공공 분양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가뜩이나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해외 수주보다는 국내 수주가 많은 거거든요. 원래 국내 건설 수주, 그러니까 국내 주택 공급이 많아진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거의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크래치가 난다는 얘기는 매출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주가 자체도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건설 쪽 보신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G 현대산업개발은 반등 시에 종목을 교체하자, 비중 축소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건설과 함께 또 같이 갈수 있는 게 건자재인데, 전 조금 여기서 궁금한 게 요즘 모든 재료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를 지을 때뭐 유리 가격도 오르고, 나무 가격도 오르고, 자재 가격, 모든 게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게는 이게 분명히 악재일 것 같은데, 네. 건자재주들에게는 이게 좋은 거예요? 가격 전가를 할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가격 전가를 많이 못하죠. 왜냐면 보통 이제 그 건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개인 그 소비자들한테는 가격 전가를 할수 있겠지만, 네. 건설사 대규모 공급할 때는 가격 그 전가를 못하는 게 이미 그 전에 단가 협의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딱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자재 업체가 주목을 받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매출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한번 이제 뭐 인테리어를 뭐 2, 3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한번 하고 나면은 최소 뭐 5년에서 10년 이상은 그 집에 살아가다가 또 이제 이사를 하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약간 이제 재건축, 신규 공급 이런 것보다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인테리어 시장이 좀 활성화됐더라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인테리어 건자재라는 것은 공급이 돼야지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30만 호든 뭐 10만 호든 100만 호든 정부가 발표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공사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는 건 인테리어 건자재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그것이 이제 반영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건설사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그 공사가 좀 안정화가 돼, 그 수위로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관련된 건자재가 수요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님이 정책 테마주로 올랐던 건설주라면은 이제 테마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올랐던 건설주라면은 대선 이후에 다시 하락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대선을 2주 앞둔 이 시점에서 네. 정책 수혜까지 볼수 있는 건설주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참는 게 나을지 들어간다면 대형주로 들어갈지 중소형사로 들어갈지 의견 주시죠. 일단은 지금 저는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건설사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GS건설, 현대건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저평가 인식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네. 중소형 건설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중대형 건설사, 중형 건설사, 동부건설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일단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년 사이에 신규 수주를 많이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내부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해소가 되고 나서 이제 공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폈고, 최근 2년 사이에 수주 잔고가 5조 원 정도,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일단 최소 한 8천 세대 정도 분양 계획이 있고 뭐 GTX, B라인 등 구축 사업에 조금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당히 주가가 좀 저평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조선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뭐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인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 보신다라면
조금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동부건설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한 13,000 정도를 계속 저점을 놓고 좀 바닥을 좀 시도하고 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5,000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부건설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